젖을 주어 나그네를 살린 아내. 옛날 어느 나그네가 어느 고개를 혼자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고개는 높고 험한 고개였지요. 아무리 산을 잘 타는 장정도 고개를 넘고 나면 지쳐 쓰러진다고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이 나그네 역시 고개를 넘고는 쓰러지고 말았지요. 고개 너머에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 사는 아낙네들은 바구니를 끼고 산 기슭으로 모여들곤 하였지요. 나무를 캐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날도 고개를 오르던 아낙네들은 걸음을 멈추었지요. 길가에 쓰러져 있는 나그네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쓰러져 있네. 누구지? 혹시 우리 마을 사람 아니야? 아낙네들은 나그네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우리 마을 사람은 아닌데? 고개를 넘어오다가 지쳐 쓰러진 모양이야? 혹 거지 아니야? 어떡하지? 이대로 두고 가면 죽을지도 몰라. 죽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그냥 내버려 두고 가자고. 아니야, 그럴 순 없어. 어떻게든 기운을 차리게 해야지. 이렇게 말하며 나그네에게 바싹 다가선 것은 인정 많은 김서방댁이었습니다. 김서방댁은 옷고름을 풀어헤쳤습니다. 그러고는 쪼그리고 앉아 나그네 입에 젖을 짜서 넣어주는 것이었지요. 아낙네들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에구구 망측해라. 저게 무슨 짓이야? 아낙네들은 호들갑스럽게 떠들어 대더니 앞다투어 고개를 내려갔습니다. 김서방댁은 나그네에게 열심히 젖을 짜 먹였지요. 그러자 나그네는 얼마 뒤 눈을 떴습니다. 정신이 좀 드세요. 김서방댁은 가슴을 여미며 기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그네에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지요. 죽어가는 나를 부인이 살려주셨구려. 부인은 내 생명의 은인이오. 저는 마땅히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어디 그 일이 쉬운 일이오? 그 은혜 평생 잊지 않겠소? 나그네는 김서방댁에게 머리를 숙이며 거듭 고마워했습니다. 김서방댁이 말하였지요. 저희 집이 여기서 멀지 않습니다. 그러니 저와 함께 가셔서 욕이라도 하시지요. 김서방댁은 나그네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축하여 고개를 내려갔지요. 고개를 내려가고 있는데 마을 저편에서 누군가 씩씩거리며 뛰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김서방이었지요. 김서방은 아내가 낯선 남자에게 젖을 먹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잔뜩 화가 나서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김서방은 아내와 마주치자 다짜고짜 아내의 뺨을 때렸습니다. 김서방은 쓰러진 아내에게 달려들어 마구 때렸지요. 그때 나그네가 소리쳤습니다. 여보시오, 부인은 아무 잘못이 없소. 그러자 김서방은 나그네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뭐가 어쩌고 어째? 김서방은 나그네를 옆으로 밀었지요. 이보시오, 진정하고 내 말을 좀 들어보시오. 부인은 죽어가는 나를 살리려고 했을 뿐이오. 나그네는 김서방을 향해 간절히 외쳤습니다. 그러자 김서방은 눈을 부릅뜨고 나그네에게 달려들었지요. 기어이 주먹맛을 봐야 입을 다물겠느냐? 김서방은 나그네의 얼굴을 힘껏 때렸습니다. 나그네는 길바닥에 쓰러졌지요. 그런데 그때 나그네의 몸에서 둥근 쇠붙이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쇠붙이를 주워든 김서방은 깜짝 놀랐지요.
그것은 바로 마피였던 것입니다.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김서방은 그 자리에 엎드렸지요. 나그네는 암행어사였습니다. 암행어사는 행실이 좋지 못한 관리를 찾아내어 벌을 주기 때문에 고을 사또들은 암행어사라는 소리만 들어도 벌벌 떨었지요. 그런 암행어사를 몰라보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다니 김서방은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이제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는 생각이 들 뿐이었지요. 어사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김서방은 암행어사 앞에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지요. 그러나 암행어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김서방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김서방에게 관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부인과 함께 관가로 나오라는 것이었지요. 이제 벌을 받나 보다. 김서방은 관가로 갔습니다. 동원 마루에는 암행어사가 앉아 있었지요. 김서방 내외는 그 앞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암행어사가 말하였지요. 김서방은 듣거라. 나는 어질고 착한 너의 부인 덕에 목숨을 건졌다. 그래서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상을 내리려고 한다. 예? 김서방은 벌을 받을 줄 알았는데 상을 주겠다니 전혀 뜻밖의 일이었습니다. 어사님, 저는 어사님을 몰라 뵙고 손지검까지 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상을 주시겠다니요? 화가 난 너의 마음을 이해한다. 그 일은 이미 잊었느니라. 소원이 있으면 어서 말해보도록 해라. 그때 옆에 있던 김서방 댁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사님, 소원은 한 가지뿐입니다. 제 남편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일은 잊어버렸다니까. 사양치 말고 어서 소원이나 말하거라. 그러자 김서방은 잠시 생각해 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어사님, 제가 사는 마을 앞에는 연못이 있습니다. 그 연못을 주신다면 잉어나 기르며 살겠습니다. 소원이 겨우 그거냐? 알겠다. 연못과 함께 그 아래에 있는 밭 백마지기를 줄 터이니 농사를 지으며 살거라. 김서방 내외는 기뻐하며 암행어사에게 큰 절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암행어사에게 너무나 고마워하며 농사를 지으며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쉬지 않고 일만 하는 아내. 옛날 어느 섬마을에 몸집이 크고 힘이 센 장사가 살았습니다. 그는 아내와 같이 밭 농사를 짓고 있었지만 늘 배가 고팠지요. 두 식구 살아가기도 어려운 형편에 몸집이 유난히 커서 남들보다 두세 배는 먹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사는 배불리 먹어보는 것이 소원이었지요. 어느 날 장사는 숲속으로 나무를 하러 갔다가 배가 몹시 고파 책뿌리를 모조리 캐서 먹었습니다. 장사는 책뿌리를 실컷 먹으니 배가 불렀지요. 다른 날보다 나무도 많이 했습니다. 이제 내려가 볼까? 장사는 지게를 지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하였지요. 그런데 나무짐이 너무나 많아서 걷기가 힘들었습니다. 자꾸만 나뭇가지에 나무짐이 걸렸기 때문이었지요. 장사는 잠시 쉬려고 지게를 내려놓고 바위 위에 걸터앉았습니다. 그런데 매한 마리가 갑자기 날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낮게 떠서 그의 주위를 뱅뱅 돌았지요. 장사는 손바닥으로 바위를 콱 하고 누르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매를 덮쳐 맨손으로 잡았지요. 이때 바위 위에는 장사의 손바닥 자국과 엉덩이 자국이 남았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 바위를 장사 바위라고 불렀지요. 장사에게 잡힌 매는 그 마을에서 오직 한 마리뿐인 매였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여러 마리가 살고 있었지만 꿩이 점점 줄어들자 매들이 다른 섬으로 떠나버렸기 때문이지요. 장사는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매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랜만에 고기 맛 좀 보게. 이걸로 요리를 해줘. 장사의 말에 아내가 펄쩍 뛰며 말하였지요. 매는 영물이란 말이에요. 매를 잡아먹었다가 무슨 큰일을 당하려고. 장사는 아내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더 이상 고집을 피우지 않고 아내가 시키는 대로 매를 놓아주기로 하였지요. 장사는 집 마당에서 산 봉우리를 향해 매를 힘껏 내던졌는데 가장 높은 산 봉우리 위에 매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조용히 숨을 거두었지요. 그 뒤 산 봉우리는 매의 모습처럼 변했는데 사람들은 이 산 봉우리를 매봉산이라 불렀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부터 이 마을에는 꿩을 잡아먹는 매가 사라졌지만 꿩이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매봉산이 매의 넋이 깃든 데다가 산 모양이 매를 닮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장사의 아내는 부지런한 사람이었지요. 남편을 배불리 먹이기 위하여 남들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낮에는 밭에 나가 땀 흘려 일하고 밤에는 배틀에 앉아 배를 짰지요. 장사가 매를 놓아준 뒤부터 아내의 모든 일이 잘 풀렸습니다. 농사가 잘 되어 집에는 곡식이 쌓였으며 일감이 밀려들어 방에는 짜놓은 배가 산 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아내는 나날이 쌓이는 배 때문에 방 안에서 일할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배틀을 밖으로 가지고 나가 바위 위에 놓고 일했습니다.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깊은 산속이었지만 아내는 무서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배틀이 있는 바위 위에 앉아 태연히 일을 하는 것이었지요. 장사는 쉬지 않고 일을 하는 아내가 걱정되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 방으로 들어와요. 괜찮아요. 먼저 주무세요. 한 필만 더 짜고 잘게요. 내 말을 들으라니까. 낮에 밭에 나가 온종일 일을 했으면 밤에는 좀 쉬어야지. 장사는 제발 좀 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밤낮 없이 일에만 매달렸지요. 그렇게 무리를 하더니 아내는 결국 병이 나서 꼼짝없이 방 안에 누워 지내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아내는 자나깨나 일 걱정뿐이었지요.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시오. 일 때문에 병이 났으면서 또 일 타령이요. 장사는 다른 일은 접어둔 채 아내의 병 간호에만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병은 낫지 않았지요. 아내의 병은 날이 갈수록 깊어질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배틀이 놓여있는 바위 위로 나를 좀 옮겨다 주세요. 바위 위엔 왜 올라 앉으려고 그래? 지난번 짜다만 배를 짜려고요. 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얌전히 누워있어요. 장사는 아내에게 단단히 이른 뒤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고는 아궁이에 장작을 넉넉히 넣고 죽을 끓이려고 솥을 올려놓았습니다. 죽이 부글부글 끓고 있을 때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사가 귀를 기울여 보니 뱃자는 소리가 났지요. 배틀이 있는 바위 쪽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중병에 걸린 사람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장사는 바위 쪽으로 쏜살같이 달려갔습니다. 아내가 배틀에 앉아 있었지요. 장사는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오? 어서 배틀에서 내려와요. 장사는 아내를 끌어내리려고 급히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아내가 쓰러졌지요. 장사가 외쳤을 때에는 이미 늦었습니다. 아내는 배틀에 앉은 채 죽어 있었던 것이지요. 장사는 눈물을 흘리며 장례를 치러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배틀에 있는 바위 쪽에서 뱃자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장사는 배틀이 있는 바위로 가보았습니다. 그러나 배틀에는 아무도 없었고 뱃자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요. 누가 배를 짠 거지? 그는 다시 방 안으로 들어와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또 뱃자는 소리가 들렸지요. 장사는 다시 바위가 있는 곳으로 가보았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배틀에는 아무도 없었고 뱃자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요. 이런 일은 밤새도록 계속되었고 장사는 한숨 자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마을 사람들도 바위에서 뱃자는 소리가 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보면 뱃자는 소리는 그치고 바위 아래로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지요. 그 소리는 얼핏 들으면 뱃자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 후 세월이 흘러 바위 위에 있던 배틀은 사가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배틀이 있던 바위는 세월이 흐르면서 배틀의 모양을 닮았습니다. 그리하여 이 바위는 배짜는 바위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밤중에 찾아온 거지. 옛날 어느 마을에 선비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선비는 몹시 어려운 생활이었지만 울고든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려고 노력하였지요. 부인은 일감을 가져와 일을 하고 선비는 집안에서 글을 읽고 간혹 나무를 해오거나 부인과 함께 나무를 캐기도 하며 오순도순 살았습니다. 아쉬운 것 하나는 50이 가까워졌는데 자식이 없다는 것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해 바람이 거세게 치는 겨울 밤이었습니다. 선비 부부는 따뜻한 방 안에 앉아 조용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요. 그때 밖에서 사람 살려주시오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비는 얼른 방문을 열었습니다. 눈 쌓인 마당에는 한 거지가 벌벌 떨며 서 있었지요. 이렇게 추운 날 이게 웬일입니까?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선비는 부랴부랴 거지를 부축하여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여기 따뜻한 아랫목으로 좀 앉으시오. 거지는 추위와 배고픔으로 꽁꽁 얼고 지쳐 있었습니다. 부인은 부엌으로 가서 밥을 차려왔지요. 어서 드시고 속을 좀 달래시오. 거지는 따뜻한 밥을 정신없이 먹어대었습니다. 부인은 거지가 먹어치운 상을 물렸지요. 설거지를 마친 부인은 옆 방으로 건너가 이불을 펼쳤습니다. 밤사이 갑작스럽게 허둥지둥 일을 했던 탓에 피곤이 몰려왔습니다. 부인은 금세 잠에 빠져들었지요. 한편 선비와 거지도 자리에 누웠습니다. 피곤하여 금세 잠들 줄 알았던 거지는 쉽게 잠들지 못하는 듯
이리저리 뒤척였지요. 잠자리가 불편하십니까? 그것이 아니라 몸이 가려워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요. 정말 죄송한 말입니다마는 몸이 너무 더러운 데다가 간지러워 잠을 못 자겠습니다. 더운 물로 목욕이라도 하고 나면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은데 물을 좀 데워주실 수 있는지요? 거지의 부탁에 선비는 실은 내색도 않고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커다란 통에 뜨거운 물이 가득 차자 선비는 거지를 불러내었지요. 선비는 수건과 깨끗한 옷을 가져다 놓고 부엌에서 나가려 했습니다. 선비님, 정말 죄송한 말입니다마는 등에 제 손이 닿지 않으니 등을 좀 밀어주십시오. 선비는 냄새가 너무나 많이 났지만 꾹 참고 등을 밀어주었습니다. 목욕이 끝나자 거지가 말하였지요. 선비님께서는 먼저 들어가 계십시오. 저는 물기를 닦고 천천히 들어가겠습니다. 선비는 고개를 끄덕이며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거지는 방으로 들어오지 않았지요. 이상하게 생각한 선비는 부엌으로 나가보았습니다. 그런데 목욕통에 물만 넘실대고 있을 뿐 거지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지요. 집 안을 한 바퀴 돌아본 선비는 방으로 들어가 거지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선비는 거지를 기다리다 늦게야 잠이 들었지요.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깬 선비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부인도 옆 방에서 나오며 앞치마를 둘렀지요. 간밤에 온 손님은 일어나셨나요? 거참 이상한 일이오. 목욕을 하고 난 다음 어디론가 가버렸소. 아침이라도 먹고 가면 좋았으련만. 선비는 거지가 걱정되어 목을 길게 빼고 대문 밖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서방님, 어제 저녁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요? 실은 나도 꿈을 꾸었소. 부인께서 먼저 말해보구려. 자고 있는데 문 밖에서 누가 서방님을 부르지 않겠어요? 나가보니 하얀 옷을 입은 노인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린 그대들에게 선물을 하나 주리라. 내일 뒷산으로 올라가 목욕을 깨끗이 한 다음 하늘의 제사를 지내거라. 그렇게 하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니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고맙다는 인사도 못하고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부인의 꿈 이야기에 선비는 깜짝 놀랐습니다. 나와 똑같은 꿈을 꾸었네. 부부는 같은 꿈을 꾼 게 아무래도 이상하다며 산으로가 제사를 지내기로 했습니다. 부인은 제사 준비를 하였지요. 그리고 선비와 함께 산으로 올라간 다음 계곡물에 목욕을 했습니다. 그런 후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올라가 제사를 지내었지요. 선비 부부가 정성껏 제사를 지내고 난 후부터 부인의 몸에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기가 생긴 것이지요. 선비 부부는 너무나 감격스러워 다시 한번 하늘에 감사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얼마 후 선비 부부는 떡 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는데 부모님의 성품을 꼭 빼닮은 아기였지요. 또한 학문에도 뛰어나 높은 벼슬에 오르기까지 했습니다. 이리하여 선비의 집안은 대대로 번성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머니와 금반지.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어머니와 삼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아버지는 어린 아들 셋만 남겨놓고 갑자기 병이 나서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지요. 그래서 어머니 혼자서 허리가 휘도록 일하며
사명제를 어엿한 젊은이로 키운 것입니다. 어머니는 아들 셋을 장가 보내어 며느리를 보았지요. 이제 좀 편히 살겠구나. 어머니는 굳은 살이 박힌 손을 만져보며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기쁨은 오래 가지 못하였지요. 어머니는 나이가 많은 데다 병이 들어 몸조차 가누기 어렵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새 며느리들은 시어머니에게 집안 살림을 모두 떠맡겼습니다. 일하러 나간다는 핑계로 집을 나가면 날이 저물어서야 돌아왔지요. 시어머니는 하루 종일 허리를 펼 겨를이 없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쇠약해져 끝내 자리에 눕고 말았지요. 집안에서 손자 손녀 보는 게 무슨 힘이 든다고 병이 나실까? 하루 종일 아이들과 놀다가 저녁밥 짓는 게 고작인데 너무 편하신 게 탈인가 봐. 새 며느리들은 시어머니를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차려주지 않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막내 아들이 따로 살림을 나가겠다고 짐을 꾸려서 식구들을 데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러자 둘째네 식구들도 집을 나가버렸지요. 두 아들 모두가 병든 어머니를 모시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만 며느리는 날마다 불평을 늘어놓았지요. 아이들 키우면서 병든 어머니를 어떻게 혼자 모실 수 있겠어요? 우리도 어서 집을 나가요. 마침내 큰 아들도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혼자 남게 된 어머니는 기가 막혔지요. 어머니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해를 끼칠까봐 그럴 수도 없었지요. 한 달쯤 지나서야 큰 아들과 며느리가 어머니 앞에 얼굴을 내밀고는 가버렸지요. 둘째와 셋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스님이 동냥을 하러 찾아왔습니다. 어머니는 바닥이 거의 드러난 뒤주에서 보리쌀 한 대박을 파서 시주하였지요. 할머니를 보살펴드릴 자식이 아무도 없는 모양이군요. 아들 사명제가 있지만 모두 딴 살림을 차려 내보냈답니다. 먹고 살기 바쁜데 늙고 병든 어미까지 돌볼 틈이 있겠어요? 이리 혼자 사는 게 마음이 편하답니다. 어머니의 말을 들은 스님은 손에 쥔 염주를 돌리며 한참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더니 스님은 바랑에서 빛나는 금 반지를 꺼내어 어머니에게 주었지요. 이 반지는 건너마을 김 부잣집에서 시주받은 것인데 할머니께 드리겠습니다. 손가락에 끼고 있으면 병이 나을 것이니 절대로 빼놓지 마십시오. 어머니는 사양하였지만 스님의 뜻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스님은 어머니가 근 반지를 손가락에 끼는 것을 보고서야 돌아갔지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되어 큰 아들과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가 살아있는지 문을 살짝 열어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손가락에서 번쩍거리는 금 반지를 보았기 때문이지요. 문틈으로 삐죽 얼굴만 내밀고 가버리던 두 내외가 웬일인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저 금반지는 우리가 차지해야 해. 이런 생각을 한 큰 아들과 며느리는 어머니에게 잘 보이려고 큰 절을 올리며 말했지요. 어머님, 자주 찾아뵙지 못해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잘 모시겠습니다. 두 내외는 쌀과 반찬을 가져와서 어머니에게 한상 차려드리고 돌아갔지요. 어머니는 괘씸하기 짝이 없었으나 겉으로는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둘째 아들과 며느리가 들러서 어머니가 살았나? 삐죽 방문을 열어보았지요. 큰 아들 내외와 마찬가지로 금반지를 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얼른 방으로 들어와 무난 인사를 깍듯이 올렸지요. 둘째 아들 내외도 난데없이 효자 노릇을 한다고 한바탕 수선을 떨다가 돌아갔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끼고 있는 금반지를 큰 집에 빼앗기면 안 돼요. 어머니에게 잘 보여서 우리가 차지합시다. 둘째 아들 내외는 생선을 사다가 반찬을 만들어 어머니께 밥상을 차려드렸지요. 오늘이 누구 생일이냐? 아주 맛있게 잘 먹었구나. 상을 물린 어머니는 시치미를 뚝 떼고 말하였지요. 둘째 아들 내외는 마치 금반지라도 차지한 듯이 기뻐하며 돌아갔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를 찾아온 막내 아들 내외도 방 문을 열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의 금반지를 보았기 때문이지요. 막내 아들 내외도 어머니에게 잘 보이려고 온갖 아첨을 다 떨고 돌아갔습니다. 막내 아들 내외도 장에 가서 고기를 사고 반찬을 만들어 한 상 차려드렸지요. 세 아들 내외가 이렇게 자주 들락날락 하다 보니 서로 마주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큰 아들 내외가 어머니에게 드릴 새 옷과 고기를 사 가지고 문 앞에 왔을 때였지요. 둘째 며느리가 부엌에서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 들락거리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담 너머에서 몰래 지켜보니 극진이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지요. 여보, 둘째가 어머니 금반지를 노리고 있어요. 막내도 틀림없이 금반지를 탐내어 다녀갈 거예요. 아우들보다 더 잘해드려야 되겠어요. 세 아들 내외가 서로 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공양하는 바람에 어머니는 점점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큰 아들 내외는 이렇게 말하였지요. 여보, 아무래도 어머니가 계시는 집으로 들어가 같이 모시고 사는 게 좋겠어요. 아우들에게 선수를 빼앗기기 전에 당장 이사합시다. 다음 날 큰 아들 내외는 서둘러 이사를 하여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둘째 아들 내외도 큰형네 식구가 들어와 사는 것을 알고는 부랴부랴 짐을 싸서 이사를 왔습니다. 막내 동생네 식구도 짐을 싸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갑자기 식구들이 모여들어 집 안이 법석거렸지요. 어머니는 새 아들과 며느리들이 곁에서 극진히 모시는 바람에 부잣집 마님 부럽지 않게 호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편하게 지내자 어머니 병도 씻은 듯 나았지요. 어머니는 오래오래 잘 살다가 마침내 죽음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새 아들 내외가 집을 비웠을 때 손자를 절에 보내어 금반지를 주었던 스님을 모셔왔지요. 스님이 주신 금반지 덕분에 자식들의 극진한 효도를 받으며 호강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금반지를 스님께 돌려드립니다. 어머니는 거절하는 스님에게 억지로 금반지를 쥐어주었습니다. 그럼 할머님이 시주한 것이니 잘 받겠습니다. 스님은 금반지를 받고는 집을 나섰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밤 잠자리에 들어 자는 듯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잘난 척 하는 선비와 뱃사공. 옛날 어느 마을에 나룻배를 모는 사공이 있었습니다. 이 사공은 날마다 강에 나가 조그만 나룻배를 타고 노를 저어 강 이쪽 저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을 실어 날랐지요. 하루는 사공이
젊은 선비 한 사람을 손님으로 태웠습니다. 마침 다른 손님은 아무도 없었고 이 젊은 선비 한 사람뿐이어서 사공과 선비 둘이서만 배를 타고 강을 건넜지요. 선비는 옷을 잘 차려입고 어려운 한문책을 잔뜩 끼고서 한껏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그러다 심심했던지 사공에게 말을 건네었지요. 여보시오 뱃사공, 당신은 논어를 읽어보았소? 배 모는 사공이 그런 어려운 한문책을 읽었을 리가 없었지요. 못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선비가 말했습니다. 어허, 논어도 못 읽었다. 그러면 사공 목숨은 반의 반쯤 없는 것과 같소. 조금 있다가 젊은 선비가 또 말을 건네었지요. 여보시오, 그러면 통감은 읽어보았소? 배를 모는데 그런 책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사공이 대답했습니다. 그것도 못 읽어봤습니다. 어허, 통감도 못 읽었다. 그러면 사공 목숨은 반쯤 없는 것과 같소? 그런데 잠시 후 또다시 젊은 선비가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시오, 그럼 대학은 읽어보았소? 그것도 못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선비가 아주 불쌍해서 못 보겠다는 듯이 혀를 끌끌 찼습니다. 대학도 못 읽었다? 그러면 사공 목숨은 반 넘어 없는 것과 같소? 사공은 선비가 거드름을 피우거나 말거나 잠자코 노만 저었지요. 그러다가 배가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 선비에게 물었습니다. 선비님은 헤엄칠 줄 아십니까? 아, 그런 건 할 줄 모르오. 그러자 사공이 태연하게 말했지요. 그래요? 그럼 선비님 목숨은 아예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노를 내던지고 강물에 풍덩 뛰어들어 유유히 헤엄을 쳐 갔습니다. 강 한가운데 배만 놔두고 헤엄을 쳐서 건너편으로 가버린 것이지요. 조금 전까지 그렇게 큰 소리치던 선비는 배에 혼자 남아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발을 동동 구르며 어쩔 줄 몰라 했다고 합니다. 음식을 먹은 부처님.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삼돌이라는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에 태어났지만 매우 영리하고 담이 큰 아이였지요. 더군다나 장난도 심해서 엉뚱한 짓도 잦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농사를 짓던 아버지가 병이 들어 눕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병을 낫게 해야 할 텐데 큰일이구나. 어머니의 한숨 소리에 삼돌이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병이 깊어갈수록 삼돌이네 살림도 더욱 어려워졌지요. 어느 날 스님이 시주를 하러 삼돌이 집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정말 안 됐구나. 스님이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은 어머니는 스님을 붙잡았지요. 스님, 무슨 말씀이신지요? 이 집에 아픈 사람이 있는데 부처님께 불공만 드리면 살 수 있을 텐데. 그게 정말입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어머니는 나달을 박박 긁어서 시주를 해 주었습니다. 저 아까운 걸 왜 스님에게 줄까? 삼돌이는 어머니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스님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야. 조금만 더 불공을 드리면 아버지 병도 낫고 잘 살게 될 것이야. 어머니, 배고파 죽겠는데 불공만 드린다고
되나요? 삼돌이는 어머니 말에 화가 났습니다. 시간이 흘러 4월 초파일이 되었지요. 삼돌아, 오늘은 절에 가서 불공을 들이잤구나. 삼돌이는 불공을 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묘향산의 경치를 구경하고 싶어 어머니를 따라 나섰지요. 절에는 화려한 꽃과 등으로 꾸며지고 음식도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집에서 가지고 온 쌀을 바치고 간절히 빌었지요. 삼돌이는 맛있게 차려진 음식에만 눈이 갔습니다. 저걸 누가 다 먹을까? 아버지가 드시면 금방 일어나실 텐데. 삼돌이는 불상을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저녁때가 지나도록 빌고 또 빌었지요. 어머니, 저 많은 음식은 누가 다 먹나요? 불상이 먹나요? 글쎄다. 어머니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말도 못하는 불상이 어떻게 먹겠어요? 여기서 그런 소리 하면 못 써. 어머니는 삼돌이의 입을 막았습니다. 그날 밤 삼돌이는 어머니가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몰래 대웅전으로 올라갔지요. 왜 저렇게 맛있는 음식을 불상 앞에 차려놓는 것일까? 삼돌이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순간 장난이 치고 싶어졌지요. 저 음식을 내가 감추어 놓으면 어떻게 될까? 삼돌이는 생각만 해도 재미있을 것 같았습니다. 얼른 상 위에 차려진 음식을 구석구석에 감추어 놓았지요. 다음날 아침 소란스런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 있나요? 삼돌아, 지난밤에 하늘에서 부처님이 내려왔다 가셨다는구나. 어서 우리도 가보자꾸나. 어머니는 서둘러 대웅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삼돌이도 무슨 일인지 궁금하여 어머니를 쫓아가 보았지요. 대웅전 앞 마당에는 목탁을 두드리는 소리와 사람들의 소리로 시끌벅적했습니다. 남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불공을 드리러 온 사람들은 염불을 외웠지요. 어떤 사람이 음식이 사라진 빈 그릇을 가리켰습니다. 저걸 봐요. 어젯밤 하늘에서 부처님이 오셔서 잡수시고 간걸요. 사람들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놀라워했습니다. 삼돌이는 자꾸만 웃음이 나와 키득키득 거렸지요. 삼돌아, 조용하지 못하겠니? 어머니는 작은 소리로 꾸짖었습니다. 부처님이 하늘에서 내려와 음식을 먹고 갔다는 이야기는 부처님과 삼돌이만 아는 비밀이 되었습니다. 사또에게 맞은 귀신. 옛날 어느 고을에 사또가 새로 오면 계속해서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사흘을 못 넘기고 죽어 나갔던 것이지요. 왕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사또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그 고을 때문에 왕과 신하들은 골치를 앓고 있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데다가 고을 사또로 가겠다는 사람이 없어 큰일이었지요. 왕은 신하들을 불러 모아 말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을 사또로 갔으면 좋겠는데 원하는 사람은 손을 들어보시오. 그러나 신하들은 선뜻 손을 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왕은 얼굴을 찌푸렸지요. 참으로 답답하구려. 왕이 이렇게 한탄을 하고 있을 때 맨 끝자리에 앉아있던 젊은 신하가 손을 들었습니다. 전하,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는
벼슬길에 오른 지 얼마 안 된 젊은이였지요. 그대가 가겠다고? 예, 사또들을 죽이는 귀신을 제 손으로 처치하겠습니다. 그 용기가 대단하구나. 그대를 그 고을 사또로 임명하니 떠나도록 해라. 젊은 신하는 그날 즉시 길을 떠났습니다. 고을 백성들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젊은 사또를 맞아들였지요. 아직 총각이라던데 결혼도 못하고 죽게 생겼군. 사또는 바쁜 하루를 보내고 첫날 밤을 맞이했습니다. 사또의 방에 회초리가 준비되어 있었지요. 귀신이 찾아온다면 잘못을 따져 종아리를 때릴 생각이었습니다. 사또는 나를 지새웠지요. 둘째 날까지는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밤이었어요. 촛불을 밝혀놓고 책을 읽던 사또는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마루를 밟고 우는 발소리를 들었기 때문이지요. 드디어 귀신이 왔구나. 사또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발소리는 점점 가깝게 들리더니 방문 앞에서 멎었습니다. 사또는 눈을 부릅뜨고 방문이 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때 밖에서 귀신이 소리를 쳤지요. 사또 나리,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오냐, 들어오너라. 귀신이 성큼 방으로 들어섰지요. 사또는 귀신을 보고 뒤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더벅 머리를 기르고 뼈만 남은 총각 귀신이었지요. 해골만 남은 얼굴에는 두 눈이 뻥 뚫려 있었습니다. 사또는 온몸이 떨렸지요. 그렇지만 일부러 고함을 쳤습니다. 네 이놈, 귀신이 사또의 방에는 어째서 찾아온 것이냐? 죄송합니다. 부탁이 있어 왔습니다. 저는 탑골 김첨지의 외아들인데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제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원한을 풀어달라면서 왜 죄 없는 사또들을 죽인 것이냐? 저는 사또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저의 모습에 놀라 죽은 것입니다. 무슨 사연이 있느냐? 어서 말해보아라. 저는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아들이 딸린 여자와 재혼을 하셨습니다. 의붓 어머니는 저희 집 재산을 빼앗으려고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그러고는 잠든 저를 목 졸라 죽여 저희 집 뒷마당 우물 속에 넣고 그 우물을 흙으로 메워버렸지요. 저는 너무 억울하여 저승으로 갈 수 없습니다. 사또는 사연을 모두 들은 뒤 총각 귀신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날이 밝으면 조사를 하도록 하지. 그러나 너는 죄인 중의 죄인이다. 압니다. 원수를 갚는다면 다시는 관가에 오지 않겠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종아리를 걷고 나무 베개 위에 올라서거라. 사또는 회초리를 들어 뼈만 남은 총각 귀신의 종아리를 때렸습니다. 총각 귀신은 새벽이 되자 사또에게 절을 하고 물러갔습니다. 아침이 되자 관리들이 사또의 방을 찾았지요. 그들은 사또가 당연히 죽어 있을 줄 알고 관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사또가 멀쩡히 살아 있었지요. 사또나리, 살아 계셨군요. 쓸데없이 관은 왜 가져왔느냐? 당장 형방을 불러라. 탑골 김첨진의 집으로 가자. 사또는 형방과 포졸들을 거느리고 탑골로 갔습니다. 김첨지 집 우물을 파자 정말 시체가 나왔지요. 억울하게 죽은 김첨지의 외아들 시체였습니다. 사또는 범인으로 의붓 어머니를 잡아들였지요. 그리고 총각의 시체를 거두어
정성스럽게 장례를 치러 주었습니다. 그 뒤부터 이 고을 관가에는 총각 귀신이 두 번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금강산에 온 토끼. 금강산 어느 산 봉우리 중턱을 올려다보면 커다란 토끼 한 마리가 쭈그리고 앉아있는 모양의 바위가 있습니다. 그 토끼는 하늘 나라에 살던 토끼였지요. 어느 따스한 봄날 하늘나라 토끼는 옥황상제의 생일잔치에 쓸 떡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토끼는 떡을 절구에 찍고 있었지요. 신이 난 토끼는 노래까지 흥얼거리며 떡을 찧었습니다. 그때 금강산에 다녀온 옥돌 선녀가 바가지에 물을 들고 토끼에게 다가왔지요. 토끼야, 이 물을 마시고 좀 쉬어가며 하렴. 고마워요. 토끼는 단숨에 물을 마셨습니다. 우와, 이 물은 어디서 떠온 거예요? 금강산에서 떠온 물이란다. 금강산이라고요? 금강산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지. 옥돌 선녀는 금강산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와, 저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토끼는 옥돌 선녀가 부러웠습니다. 옥돌 선녀가 돌아간 후 금강산에 가고 싶어 떡 지을 생각도 하지 않았지요. 금강산에 한번 가보았으면 소원이 없겠는걸. 토끼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옥황상제를 찾아갔습니다. 옥황상제님, 인간 세상에 금강산이라는 곳이 있대요. 저는 그곳에 가보는 것이 소원이랍니다. 딱 한 번만 다녀오도록 허락해 주세요. 네가 내려가면 떡은 누가 찢느냐? 금강산에만 다녀온다면 며칠 동안 쉬지 않고 떡을 찢도록 하겠어요. 옥황상제는 더 이상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네 소원이 정 그렇다면 다녀오도록 해라. 하지만 해가 지기 전까지 돌아와야 한다. 네, 알겠습니다. 토끼는 옥돌 선녀에게 무지개 다리를 빌려 금강산으로 내려왔습니다. 금강산 12,000 봉우리가 한눈에 보이는 곳에 서서 금강산 경치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우와, 선녀님 말대로구나. 토끼는 입을 다물지 못했답니다. 금강산이 경치에 빠져있던 토끼는 시간 가는 줄을 몰랐지요. 비로봉 언덕에 앉아 금강산을 구경하다가 해가 지는 것을 깜빡하고 말았습니다. 어? 큰일 났네. 토끼는 급히 무지개 다리를 세워둔 곳으로 달려갔지요. 그런데 무지개 다리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분명 여기에 두었는데? 토끼는 무지개 다리를 찾아다녔지요. 그러나 무지개 다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때, 네 이놈, 이제 보니 거북이보다 느린 놈이로구나. 다시는 하늘로 올라올 생각은 말거라. 옥황상제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금강산을 가득 메웠습니다. 옥황상제는 토끼를 꾸짖으며 불방망이를 휘둘렀지요. 옥황상제님, 용서해 주세요. 이때 우르르 쾅쾅 하며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빨간 불덩이가 토끼의 등으로 툭 떨어졌지요. 토끼는 비명을 지르며 넘어졌습니다. 정신을 차린 토끼는 등이 쿡쿡 쑤시기 시작하였지요. 등을 보기 위해 머리를 돌렸습니다. 어? 토끼는 다시 한번 깜짝 놀랐지요. 하얗게 털이 나 있던 토끼의 등이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옥황상제가 토끼에게 내린 벌이었지요. 이를 어쩌면 좋아? 토끼는 발을 동동 굴렸습니다. 옥황상제님, 너무하십니다. 토끼는 옥황상제를 원망하며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동해 바다 위로 해가 떠올랐지요. 노을빛을 받은 금강산 12,000 봉우리는 활활 타오르는 듯 했습니다. 토끼는 귀를 세우고 입을 벌린 채 서 있었지요. 그 모습을 바라보던 토끼는 세존봉 중턱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이렇게 멋진 곳에 살면 되지요? 토끼는 하늘을 향해 꽃방귀를 뀌었습니다. 금강산을 구경하다 하늘로 올라가지 못한 토끼는 거북이 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강산에 남게 된 것이 기쁘기도 하였지요. 아름다운 경치를 계속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옥황상제님, 벌을 주신다더니 더 큰 복을 주신 것 같아요. 아름다운 금강산을 마음껏 구경하며 살 수 있었던 토끼는 거북이 등을 한 채 돌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